있는 건 있어요? 네, 있어요. 어? 아, 그래요? 뭐 하고 있어요? 200명 구독자를 소유한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니브 클래스의 민영쌤. 상희쌤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반장, 김반장입니다. 김벤쟁. 미스터 벤쟁벤쟁. 몇 번 했다고 인트로가 자연스럽네요. 완장도 쳐다보니까 제 거 해야 되지 않나. 완벽이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입시 특별 상담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전주에서 왔고 일반고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장상빈이라고 합니다. 고2까지 내려갑니까? 오늘은 나도 고2다. 아 그래. 반갑다 친구야. 반말해 반말해. 워 요. 보통 저희가 3학년 학생들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2학년 학생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나요? 아 제가 1학년 때는 교과 파이터로 갈 생각이었는데 봉합이 좀 걸리더라고요. 생기부 활동 같은 건 아예 안 챙기고 교과 성적 만 챙겼는데 이렇게 해도 대학 잘 갈 수 있을까요?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면 실제로는 1년 다닌 거죠? 네.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. 좀 나갔나요 학교는? 되게 막 격주로 했어요. 아, 네. 1학년이니까 그랬겠다. 이대로만 괜찮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잘 해왔다? 사람 구실은 하고 살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. 네 맞아요. 이렇게 살았대나. 아니 아니요. 공부를 잘 하시나 봐요? 네 저희 학교에서는 잘하는 편이에요. 숫자를 좀 듣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돌아온 김반장의 학생 노트. 자, 이름 장상빈, 나이 18살, 학교 전주제일고, 별명은 없다고 나오네요. 별명 없는 거 맞습니까? 네, 별명이 없어요. 특이하게 친구들이 뭐라고 불러요? 상빈아. 같이 재수학원 다니는 중에 승헌스라고 있거든요. 계룡활동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. 같이 다니셨어요? 재수학원 같이 다녔거든요. 우와. 본격적으로 성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신은 일단 1학년 1학기 1.16. 야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제 거 될 것 같아요. 1학년 2학기 1.0. 평균 내신 그래서 1.08. 아 이건 뭐지? 내신은 어떻게? 내신 정말 했습니다. 완전 내신 그냥 몰빵이구나. 그냥 선생님이 불러주신 내용을 다 이렇게 노트를 보내요. 그거를 노트에 다 옮긴 다음에 그 노트만 다르다. 선생님 말을 다 외우는 거죠. 진짜 심플하긴 하다. 제스처 화려하지 내용을 못 들었어. 선생님 말하면 줄 그어요. 노트에 다 적어요? 다 외워요. 제스처 같이 기억하셔야죠. 선생님 농담하는 것도 맞다더라고요. 그게 서울대식 공부법이죠? 농담을 할 때는 좀 안 듣고. 아. 공부만? 네, 암기. 머리 한번 털어주고. 네, 이제 끝났다 싶으면 다시. 그리고 이거 뜯고. 이렇게. 아, 뜯어?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외워. 아, 이게 복도 어슬렁거리네. 네, 맞아요. 저 앉아서는 절대 못하거든요. 아, 진짜요? 이렇게 ABC, ABC 말하면서 외워. 우리 학생분은 어느 분야로 가고 싶어요? 저는 콘텐츠 계요. 미디어 계요.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가 뿐. 자 이게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아. 출연진이랑 스텝이 있으면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더 주력을 두는 사람이 있고 아예 출연을 해서 우리 같은 지금 출연진이 있고 아니면 이제 1인으로 가면 그걸 다 해야 되는 건데 1인 1인으로? 네 1인지만 내가 다 해먹겠다. 근데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아. 지금 되게 리액션도 좋고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요런 계열이라고 보면 될까요? 그죠. 언론 쪽은 아니고 또 달라요. 미디어에 완전 좀 미디어. 이미 유튜브 하고 있는 건 있어요? 네 있어요. 어? 아 그래요? 뭐 하고 있어요? 200명 구독자를 소유한 그런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 중에 친인 척 비율이 몇 프로예요? 아 저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. 순수? 네, 저희 구독자는 다른 사람은 너 유튜버 했어? 약간 이렇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그러고 봤는데 오 구독자! 이렇게 이거 너였어? 네 맞아요. 근데 이제 요게 하나 문제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간다. 그럼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생기부가 좋을까요? 안 좋을까요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보통 안 좋아요. 왜냐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경영학과 생기부 채울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 미디어죠. 뭐 방송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활동할 게 많아서 미디어 쪽 학생들은 생기부가 굉장히 좋아요. 내신 좀 좋고 생기부 부족한 상태에서 쓰기가 제일 안 좋은 학과 중에 하나죠. 우리 학생 세대가 다 뭐 보고 커요? 다 유튜브 보잖아요. 뭐 정보 검색도 유튜브로 하고 다 유튜브 세대다 보니까 이게 관심도가 특히 높아져서 1학년 때부터 미디어만 고집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아요. 그래서 경쟁자가 조금 많은 계열이기는 하다. 우리 학생 생기부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생기부가 몇 장이죠? 6장, 5장이면 6장, 5장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생기부는 열심히 챙겼나요? 아, 아시다시피 이제 교과로 가겠다. 종합? 좀 소홀히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활동 같은 거 참여 안 하고 내신 공부만, 암기만 했습니다. 활동도 참여를 안 했어요? 거의 안 했어요.
사실 3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원서 쓰잖아요. 그때도 요 내신이면 사실 걱정할 건 없어요. 교과로다 붙는데 2학년이 돼서 내신을 삐끗한다. 만약에 한 과목에 4가 나와. 그러면 뭐 1.56 이렇게 가거든요. 그러면 학종을 안 쓰기가 어려워져요. 올해부터 교과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뭐 내신이 좋으면 서울대부터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. 서울대는 그냥 교과는 없고 교과형 학종이에요. 어쨌거나 서류를 같이 보기 때문에 서류를 아예 안 챙기면 1.02여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높은 학교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서류는 필요하긴 하죠. 기본적으로 생기부를 볼 때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쓱 봐요. 이 학생이 이 학과를 가고 싶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그래도 중간은 하는 생기부거든요. 동아리로 방송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, 활동은 맞아. 좀 하셨어요?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. 코로나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아침 방송, 뭐 형식적인 교장 선생님 누나 말씀 영상. 그러면은 뭔가 적극적으로 한 활동은 없는 거네요? 네, 맞아요. 어쩐지 이게 동아리를 봤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동아리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작동과 구도 찾는 법을 익히기 위해 동아리 시간에 또 시간을 내어 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것만 보면 대학교에서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해요. 이게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돼서 경영학과를 썼는데 요 정도 써 있으면 괜찮아요. 평균은 되는데 여긴 사실 다 잘 써요. 그게 조금 하나 문제고. 근데 학종에서 사실 동아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. 동아리에 이런 식으로 3년 내내 기술이 되면 학종은 붙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방송반을 유지를 할지 안 할지도 정해야 될 것 같고 유지를 할 거면 구도 잡는 실질적인 얘기 말고 공부 네. 내용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학술적인 면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데 네. 대학교라는 게 사실 우리는 되게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교수님들이 전공하는 학문을 배우러 가는 곳이고 교수님이 카메라 구도 잡는 거 했잖아 실무해 굳이 왜 학문을 해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학술적인 게 필요한 거죠. 예를 들어서 두 학생이 있어요. 한 명은 우리 학생처럼 내가 영상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고 쭉 써 있어요. 이번 학생은 미디어의 사회에서의 역할 그래서 긍정적인 걸 좀 써놓고 부정적인 사례 써놨어요. 본인이 교수면 누구 뽑겠어요? 미디어 이게 학생들이 쓰고 싶은 내용 이게 학교에서 보고 싶은 내용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생활기록부 내용이랑 학생들이 얼마나 그 꿈이 간절한지랑 별개긴 하죠. 뭐 어쨌거나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놔야 입시적으로 유리하니까 좀 학술적인 얘기를 넣어줄 것 하나의 포인트에 좀 집중해서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줄 것 요 정도 포인트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학교에서 만들어놓은 게 별로 없으면 본인이 미디어 관련이든 네. 친구들 좀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싶어요.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 없다고? 하는 거 없네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생기부가 너무 부실해질 것 같아서 김팬생님 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동아리 결국 미디어면 언론이랑 연관이 많잖아요. 저희 때는 방송부 말고도 기자단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학교 교지에 글을 쓴다거나 입시적으로 보면 기자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지? 그 동아리란 애들이 아주 유의미하게 대학을 잘 가요. 그 이유가 꼭 언론을 안 쓰더라도 내가 갑자기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졌어요. 그럼 동아리 기자단에 경제 관련된 기사를 쓴 경험을 쓰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꿈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. 왜냐면 2년 뒤에도 구독자 200 이러면 아, 좀 내 길이 아니다. 그러면 이제 방송반이 할 게 없죠. 이제 기자단이든 뭐든 글을 쓰는 사람이면 조금 틀기가 용이하긴 해요. 근데 이거 전국에 있는 방송반 학생들 빠지는 거 아니야? 방송반에서 메리트가 있다기보단 즐거운 추억. 그러니까 그렇지. 나도 스트레스의 소용으로 괜찮은 활동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입시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입시 측면에서밖에 얘기 못하고 제 생기부를 여기 민영쌤이 보신 적 있어요. 동아리 활동에 배드민턴 한 것만 쭉 써놨어요. 저 축구부. 아 혼나야 돼 진짜. 전 정시 파이터니까 어차피 뭐 모든 걸 입시를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기 내적 만족이 중요하긴 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송반 하는 거 너무 추천을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입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뭐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는 있어요. 그럼 학교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을 거 아니야? 나름에 상대 영상학과나 컬처 앤 테크놀로지나 서강대 미디어 엔터나 아트 테크놀로지 아텍 진짜 빡셀 텐데 요즘에? 대학을 가는 방법이 크게 네 개가 있어요. 첫 번째가 교과, 학종, 그다음에 논술, 정시가 있는데 이제는 비중이 많이 바뀌어서 정시가 거의 40%가 넘었죠. 교과가 한 12-13%, 학종이 한 두 배 정도 돼요. 학생분이 말씀하신 학교들 서강대나 성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다 생겼어요. 내년부터 내신을 훨씬 더 관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. 방송반을 할 거면 내신이 만약에 계속 1.0, 1.1이 나온다 그러면 방송반 하면서 교과로 성대를 가는 거죠. 교과 확실히 유리하긴 한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교과를 쓸 때의 문제점이 또 하나가 모의고사 성적인데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요. 교과는 우리가 1.0을 만들고 방송반을 했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죠. 평균 2등급 정도는 나와줘야 최저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모의고사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?
아 그냥 영어 단어 조금만. 조금? 끝? 네. 세상에서 제일 심플한 공법인데? 그게 모의고사 공부야 근데? 모의고사 공부 딴 거 그러니까 뭐 해봤어요? 아 뭐 문제 시간적 뭐 풀어보고 뭐 분석해보고 했는데 네. 3일차 하다가 수석으로 가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고3 3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안 나오면 1년 내내 쫓겨나요. 2학년 11월 모의고사를 보죠. 그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보긴 해야 돼요. 근데 3학년 됐을 때 내가 이 전형을 쓰고 싶어요. 근데 모집요강을 보니까 수능 최저가 뭐 이렇게 있어요. 근데 내가 한 번도 모의고사에 진심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 3이 나오는지 2가 나오는지 몰라요. 그럼 전략 수입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나오냐고 물어보면 2에서 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뭐 2에서 5가 왔다 갔다 하는 성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.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에 비해 낮으면 하기 싫을 거예요. 대체로 내가 못하는 걸 내가 보기 싫어서요. 그래서 대충 봤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. 나 내신 높아? 잘 보면 모의고사 잘 볼 수 있어. 대충 봐서 낮은 거야 라고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. 쪽팔린 거지 내가 그 성적을 받은 게. 난 잘 나와야 되고 자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. 성적을 천천히 올리면 될 것 같죠.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. 성적은 내가 한 달 죽어라 지금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빡 해서 올려놓고 유지를 하는 게 입시 전략상 제일 좋아요. 자 그럼 오늘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내신은 잘 나오지만 이대로 다녀도 되는 게 맞나요? 라는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이에 대한 입시 특별 상담반의 솔루션은 어떻게 될까요? 내신이 마스터키는 아니다. 수능 최저도 있다. 하고 싶은 얘기보단 듣고 싶은 얘기가 적혀있는 생집을 만들자.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. 확실히 내 틀이 확 잡힌 것 같고 어느 길로 갈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 같아서 잘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근데 교복 진짜 예쁘네. 교복 예쁘네. 교복 보고 학교 갔다 온다. 진짜. 교복 기장도 바지 딱 맞게 딱 줄여놨던데 이렇게 예쁘게. 핏이 예뻐. 우리 때는 그냥 막 벌렁벌렁 그냥 밑에 그래서 통도 줄여야 되고 길이도 잘라야 되고 이랬는데. 와이도 크고.